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증여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증여를 함에 있어서 최대한 증여세를 줄이는 전략 27가지를 안내해 드리는데요. 1편이 되겠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2편에 나누어서 방송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세금하고 죽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세금은 죽음도 못 피합니다. 죽어서도 내는 세금이 있거든요. 바로 상속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생 인간은 세금과 떨어져 살수 없으므로 같은 값이면요, 세금을 적게 내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물론 안 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조세범으로 처벌받으니까 그것은 절대로 안 되겠죠. 특히 절세함에 있어서는요, 가장 절세 효과가 크다고 할수 있는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를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이 크고요, 상속세율, 증여세율이 50%, 최대 60%까지 가다 보니까 반드시 소소한 것보다는 증여세, 상속세를 절세하는 기술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최대한 적게 내는 방법을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바로 성년자녀한테 5천만 원을 10년 동안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재산 공제를 받기 때문에 5천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의 목적은 증여세를 줄이는 거나 아니면 증여세를 안 내는 게 아닙니다. 증여의 목적은 상속재산을 줄여서 상속세를 줄이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면세점 증여를 하는 것은 증여세를 줄이는 목적이 돼버렸잖아요. 상속세는 줄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증여세는 줄이나 안 내나 나중에 상속세는 폭탄으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면세점 증여를 한다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자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그래서 성년자녀한테 마중물 증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중물 증여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예전에 뭐 펌프질 막 하다 보면은요, 빈 펌프에다가는 그물한 바가지 두 바가지를 놓고서 열심히 펌프질을 한다면은 더 보다 많은 물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출혈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마중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중물 증여라고 하는 것은 증여세를 어느 정도 물고 보다 많은 금액을 증여해서 상속세 절세에 커다란 도움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중물 증여의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년자녀한테 1억 5천의 마중물 증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받고요. 1억 원에 대해서 10%, 1천만 원에 비교적 저렴한 증여세를 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보다 많은 금액을 증여하고 그 부모님의 상속세는 그만큼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토대로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인 자녀한테는 1억 2천을 증여하면 되겠습니다. 미성년 자녀한테 증여할 때만 19세까지 기다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전에 먼저 하는 것이 더 좋겠죠. 똑같이 1억 2천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1천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년 자녀한테 이번에는 1억 5천이 아니라 마중물을 좀더 많이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5억 5천을 증여한다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받고 5억 원에 대해서 20%. 증여세는 9천만 원만 비교적 저렴하게 내고 엄청난 금액 자산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당연히 5억 2천이 되겠죠. 금방 아시네요. 바로 똑같이 9천만 원에 저렴한 증여세만 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배우자를 활용해서 증여세를 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증여재산을 좀 보다 많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한테는 6억 원까지 10년 동안 증여재산 공제를 하기 때문에 6억 원 정도로 증여하는 분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억 원 증여해 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빌라 같은 거 증여할 수 있잖아요, 전체. 증여재산 공제 6억 원 공제 받고요. 1억 원에 대해서 10%, 1천만 원만 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게 증여한 거죠. 그리고요, 배우자한테 11억 원 정도를 증여해 보세요. 이번엔 아파트를 한번 증여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그 과세 표준 5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율 20%, 9천만 원만 내면 되다 보니까 효과적이죠. 이렇게 배우자한테 싸게 엄청난 금액을 증여한다면 나중에 배우자가 팔았을 때 양도세는 없거나 미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여가액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취득가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며느리나 사위한테 1억 천을 한번 똑같이 마중물 증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며느리 사위가 남이라고 해서 돈을 주면 또 이혼할까봐 걱정해서 안 주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며느리 사위는요, 비록 인척 관계지만은 외손주, 친손주를 낳아준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처럼 반드시 줘야 되고요. 만약에 큰 금액을 준다면은 증여 약정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콘스탄트 김의 수렴청정 증여를 하면 되겠습니다. 증여 약정을 통해서 증여하고 그 돈을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에 가수금으로 넣고 부모님이 계속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며느리 사연한테도 증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억 천을 증의한다면 똑같이 1,000만 원 기타 친족 공제 받고요. 그 1,000만 원, 1억 원에 대해서 1,000만 원 비교적 저렴한 10%의 증여세만 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며느리 사위한테 사랑한다면 5억 천을 증여할 수도 있겠죠. 똑같습니다. 9,000만 원에 아주 비교적 저렴한 증여세를 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번에는 손자녀 증여가 되겠습니다. 1억 5천을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받고 1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는 1천만 원이죠. 하지만 세대생략 할증세에 가면 30%, 300만 원 추가로 더 페널티를 물다 보니까 1,300만 원의 증여세를 냅니다.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저렴하죠. 왜냐하면 아빠한테, 아들한테 증여하고 나서 아들이 손자녀한테 증여하는 2단계를 1단계로 줄였거든요. 2단계라면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다이렉트로 갔기 때문에 30%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손자녀한테 증여한다면 증여 후 5년 이후에 할아버지가 고령이라면 5년, 뭐 6년, 7년 사신다면 손자녀 증여권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손자녀 증여를 반드시 하라고 하는데 손자녀 증여를 많이 하게 된다면 이런 혜택 말고도 자녀와 손자녀, 수증인이 많아지니까 보다 많은 금액을 증여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상속세도 보다 많이 줄일 수 있죠? 그러한 장점이 있고 특히 요즘같이 노노상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90세, 95세, 100세 살다 돌아가실 때 자녀는 70세 내외가 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상속세 물고 아들이 곧바로 또 손자한테 상속세 물어야 됩니다. 이런 두 번에 걸쳐서 1, 2차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손자녀 증여를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할아버지가 다이렉트로 손자녀 증여함으로써 노노상속도 피할 수가 있고 특히 아들보다 딸보다 100배나 더 사랑스러운 손자녀한테 증여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증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년 손자녀한테는 또 1억 5천이 아니라 5억 5천을 증여해도 되겠죠. 마중물 증여.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세는 9천만 원 나오는데 30% 2,700만 원 업을 해야 되겠죠. 많지 않습니다. 토탈 1억 1,700만 원의 비교적 저렴한 증여세를 물고 바로 증여한다면 상속세 절세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요, 미성년 손자녀한테도 동일하게 할수 있겠죠. 1억 2천을 증여하게 된다면 1,300만 원의 비교적 저렴한 증여세를 물고 자산을 이전할 수 있고 5억 2천을 증여하더라도 1억 1,700만 원의 비교적 저렴한 증여세를 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며느리 사위한테 증여할 때 특별한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만약에 며느리한테 2억 천을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재산공제 1,000만 원 받고 2억 원에 대해서 20%, 그러니까 증여세는 3,000만 원이 되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며느리한테 시아버지가 2억 천을 증여하지 마시고요. 바로 시어머니와 함께 공동으로 따로따로 증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느리한테 시아버지가 1억 천을 증여하고 그 다음에 그 시어머니가 1억 원을 증여하게 된다면 따로따로 계산하거든요. 왜냐하면 직계 좀비 속에 부부일 때만 동일인이에요. 하지만 며느리가 볼때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직계 좀비 속이 아닙니다. 인척 관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따로 계산을 한다는 거, 거기서 착안점을 둔 것입니다. 따라서 2억 천을 증여하면 3천만 원의 증여세가 나오지만 시아버지가 1억 천, 시어머니가 1억 원을 증여한다면 2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증여했음으로써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줄일 수 있고 사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장인 장모님께서 한 번에 2억 천을 증여하지 마시고 나누어서 1억 천, 1억 원씩 증여하면 바로 1,000만 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며느리 사위한테 이번에는 좀 부자 할아버지예요. 이 10억 천을 증여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마중물 증여로 10억 원에 대해서 2억 4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만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며느리 사위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장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5억 천, 5억 원을 따로따로 증여하게 된다면 총 증여세는 1억 8천 밖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많이 증여하면 바로 6천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훨씬 더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증여라고 하는 것은 주식 투자와 똑같습니다.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고 향후 가치 급등될 성장주나 가치주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평가된 자산. 근데 현금은 저평가된 게 아니잖아요. 액면 그대로고. 향후에 또 급등할 자산. 현금은 급등할 자산이 아니죠. 바로 그대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은 최후의 증여 수단이 될 뿐이지 제일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현금보다 먼저 증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증여가액이 시세 대비 낮게 형성되거든요. 공시지가,
공시 가격 아니면 기준 시가로 낮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10억 원짜리 시세인데 공시지가가 6억 원이에요. 공시가격이 5억 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절반가량으로 증여세를 물고 그 온전하게 10억 원짜리를 증여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그런 부동산을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 후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수증인의 자산 증식은 물론이고요. 바로 그런 자산을 증여했기 때문에 부모님은 엄청나게 상속세를 줄일 수 있죠. 가령 10억 원짜리 주택을 증여하지 않았다면 30년 후에 그 10억 원짜리 주택이 50억, 100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할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상속세 폭탄을 맞게 되겠죠. 하지만 10억 원에 바로 증여하게 된다면, 아니면 10억 원짜리를 5억 원에 평가받아서 증여하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10번째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평가된 금융상품이나 주식을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 절세 효과에 도움이 되고 향후에 가치 상승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가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증여인이 보유한다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멤버십 회원 가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 400편 이상을 지금 게재했습니다. 아무나 못 보고요. 멤버십 회원만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저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 등 다양한 기법이 들어 있어서 그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수억 내지 수십억 아니면 수백억 그 이상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멤버십 회원 가입해서 그 절세 효과를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증여세의 절세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경우 증여 시기를 잘 선택하게 된다면 증여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평가 시점 전후에 증여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가령 이렇습니다. 만약 부동산의 평가가액이 나중에 오른다. 그러면 평가하기 전에, 오르기 전에 증여하면 되고요.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좀 내려갈 것 같다. 그랬을 때는 내린 후에 증여하면 되니까 바로 평가 시점 후에 증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일자는 언제냐? 공시가격하고 공시지가는요, 매월 4월 말 평가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4월 말 전에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래서 4월 말 전에 할지, 5월 1일자 이후에 할지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째 증여세를 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이거나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시가 대비해서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공시가격은 사실은 그 시가 대비해서 굉장히 낮죠. 그런데 공시가격보다 전세보증금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가령 다가구주택인데 10억이에요, 시가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은 5억인데 가령 전세가 7억이다. 그러면 7억으로 평가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안 되겠죠.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시가격보다 전세보증금이 높다면 그 금액으로 증여가액을 잡기 때문에 가령 공시가격이 5억 원인데 그 7억 원의 전세보증금이 들었다면 2억 원을 낮추시고요. 그런 다음에 증여한 다음에 5억 원으로 증여하죠. 나중에 7억 원으로 원복시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3번째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은요, 증여 취소를 통해서, 증여에 따라 증여 취소하는 거죠.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식을 증여했는데 가격이 폭락했어요.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증여하기 전보다 가격이 폭락했다면 낮은 상태의 상품을 비싸게 증여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증여 취소를 통해서 다시금 낮았을 때 증여를 하면 효과적으로 증여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증여 취소는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만 할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 없이 바로 그렇게 된다면 증여 취소가 가능한데요. 물론 현금을 증여하고 나서 증여 취소는 불가능하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4번째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성년 자녀한테 10억 5천을 증여하게 된다면 재산공제 5천만 원 받고 10억 원에 대해서 2억 4천만 원의 비교적 저렴한 증여세를 무는 마중물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 자녀도 10억 2천만 원을 증여하게 된다면 효과적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14가지 증여세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후편에서도요, 나머지 13가지를 더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과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